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방개홍입니다. 자, 파트 2 리뷰 테스트 1번 시작하겠습니다. 자, 인 연도죠. 1587년도에 115개 영국의 settlers, 정착민들. 자, 정착민은 사람이고요. 착민들이 자, 라이브 도착했어. 자, on 여기서는 왜 썼냐면 아일랜드랑 같이 써요. 로아노크 섬에. 자, 그 다음 로아노크 섬 설명이죠. Off the East Coast 떨어졌는데, 동쪽 해안에서 떨어졌는데, 뭐 노스 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떨어진. 자, later that year. that이 말하는 건 지시대명사. 여기서는 1587년이겠죠. 자, 그러면 1587년 후반에, 자, it was decided. 자, 그것은 결정되었어. 자, 이 시에서 아무 뜻이 없네요. 가져오겠죠. 그래서 that이 진주어죠. 존 화이트가, 자, 그래서 컴마 찍었으니까 동격이 보호예요. 존 화이트는 the governor, 주지사. 자, 주지사인데 of the colony, 이 식민지에 주지사가 the would 동사원형, 아마도 돌아갈 것이라고 to return to 썼죠. 전치사예요. 영국으로. 자, together, to 부정사 부사죠. 자, 부사의 목적으로 썼습니다. gather. 그러면 supply, 보급품을 모으기 위하여. 자, 그 다음, 순서 문제네요. 순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A 보시면은, 자, 전체 로아노크 콜로니는, along with all the people, 모든 사람과 함께, gone, 없어졌어. 지금 영국 가야 돼요, 우리는. 자, 마침내 3년 후에, 자, 화이트는 돌아올 수 있었다. 로아노크 식민지로. 말은 돼요, 지금. 떠나건데, 떠난 다음에 사건이 없어요, 근데 조금. 자, shortly after White arrived in England. 여기죠, 여기서. 영국에 갔으니까 영국에 도착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보겠습니다. 자, shortly after는 바로 직후죠. 그래서 바로 직후에, 자, 아이가 주지사였어요. 화이트 주지사가 이 넓은 장소였었죠. 자, 정치사, 영국에 도착한 후에, 그러나, 자, the country란 말은 여기서는 누구냐면 그 나라 아니죠. 영국. 영국은, 자, went to war. 전쟁을 했는데, with Spain과 함께. 자, every English ship, 모든 영국의 배들은 was engaged 수동으로 썼습니다. PP. 자, engaged는 연루되었다. 자, battle은 당연히 전쟁에 연루되었어. 자, 그래서, 자, he는 누구예요? White예요. White는 couldn't 동사원형, 돌아갈 수가 없었다. 자, to 어디로? 놓아놓고 섬으로. 자, as는, 한 대로죠. 하면 듯이. PP로 써야 돼요, 여기. 계획되어진 것처럼 혹은 지듯이 돌아갈 수는 없었어. 자, 그 다음 순서는 B로 가면 돼요. 자, finally 또 빈칸 될수 있겠죠. 자, 마침내 3년 후에 화이트는 be able to 동사원형, 그래서 sail이 동사예요. 항해해서 돌아갔다. 항해는 아니고 항해예요. 항해로 해서 갔어. 돌아왔다. 돌아갔다가 낫겠죠. 돌아갔다. 자, to 로아노크 콜로니 식민지로. 자, 앞에 나오는 식민지 선행사가 지금 장소 바꿔 있으니까 where 들어가고, 뒤에는 완벽한 문장, 주어나 목적어의 생략이 없는 문장. 이걸 다 적어놔야지. 자, 그래서 he는 white죠. 자, 그곳에 white가 had left, 여기서 대각으로 써야 돼요. 주의하시고. 이전에 left에서는 가족을 남겨놓았던. 자, 그리고 다른 거주민들을. 자, 그러나 또 접속사 문제 많이 나오죠. Finally, however, however. 자, he는 white는 was shocked 됐어. 충격 먹었다. 이까지만 봐도 우리 당연히 왜 그런지 뭔가 사건이 나와야 되겠죠. 자, by 전치사 뒤에 지금 의문사 주어 동사 무언가 그래서 what 들어가야 돼요. He found 무언가 그가 발견한 것에 의하여. 그래서 목적으로 썼죠. 관제본문 의주동. 자, when he arrived 그가 도착했을 때. 자, 그러면 뭔가 충격적인 사건이 있는가 보죠. 자, the entire는 전체. 자, 로아노크 식민지는 along with는 우리가 무슨 뜻이냐, 그냥 함께. 자, 모든 사람인데, 자, living 분사구조 여기 주의하시고. 자, 지들이 살다의 능동의 뜻이요. living in it이 말하는 것은 그래서 로아노크 섬이겠죠. 콜로니. 자, 이 로아노크에 살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실제 주어는 누구예요? 자, all the people이 주어요. 엔타이어 콜로니가 좋음, 여기서는. 왜냐면은, people로 잡으면 복수로 써야 되는데, 단수로 썼죠.
그러면 이 로아노크 식민지는 was gone. gone은 여기서는 가버렸다 보다는 사라졌다. 가 더 맞겠습니다. 자, the only clue가 주어예요. 자, clue는 단서. 자, 유일한 단서인데 to 전치사 뒤에 의지동 써야 되겠죠, 또. 근데 의지동 대신에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 what might have pp까지 까지 또 종속절의 주어가 what might have happened까지 전체 주어. 자, was 그다음 뒤에는 the world가 동격의 보어로 쓰였어요. 이렇게 묶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what 여기서는 선행사 포함 관계대명사이기 때문에 무언가 조동사 have pp죠. 아마도 일어날 수 있었던 무언가가 아마도 일어날 수가 일어났더니 맞겠죠. 아마도 일어났던 무언가가 자 하면은 was the world 단어인데 크로아토안이라는 단어였어. 그러면 다시 저 실마리인데 무언가 일어났던 것에 대한 실마리는 아 잘못 잡았네요. 죄송합니다. 네, 좀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 the only clue가 주어 자, to what what 까지 to what might have happened 까지 자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무언가 아마도 일어났었던 무언가에 대한 실마리는 단수 was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자 was the word 또 동격의 보호는 맞아요. 자 단어인데 크로아토안 이게 뭐 이게 이란 것이 craved 과거분사로 썼죠. 자, 새겨져 있었는데 in the post는 뭐냐면은 into the post 기둥 속에 새겨져 있었어. 코라토는 섬 이름이고 결국에 화이트 주지사가 이걸 찾으러 갔다가 똑같이 실종이 됩니다. 이거. 자 그래서 윗글의 소재는 사라져버린 이거는 내가 안 읽고 다른 사람 시켜야 되겠어요. 그래서 알파고 준비. 사라져버린 식민지 로어노크의 미스터리. 자 이게 주제가 됩니다. 자 그럼 혹시라도 윗글의 분위기 문제로 바꾸면은 여기서 뭐 미스테리어스 정도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